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조수환님의 게임 방송용 민트!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트 색상으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민트 색상 컴퓨터는 다크 플래시 케이스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쪽에 수냉 쿨러라든가 아니면 그래픽카드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려면은 화이트를 좀 섞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컴퓨터의 견적 날짜는 1월 27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꼭 날짜 부분 체크하시고 1년 뒤에 이 가격에 맞췄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있어요. 유튜브에 1년 전 영상에다 대놓고서 용팔이 새끼 눈탱이 때리네 막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용도는 게임 방송용 플러스 게임입니다. 가격은 총 27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갔는지 알아보고 가까이서도 같이 보실게요. 갑시다. 입니다. CPU는 인텔 i9 10코어 기반 CPU고요. 요 CPU를 들어간 이유는 첫 번째, 많은 것을 멀티태스킹 하기 때문에 코어가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00이 아닌 900으로 과감하게 10코어 들어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BJ분들 광고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또 방송용으로 컴퓨터들을 많이 파는데 제가 라이젠으로 예전에 팔았다가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호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물론 지금 4세대에 와서는 모르겠지만 3세대 때 많이 그렇게 줬었어요. 3900에. 그렇게 했더니 사운드 프로그램이랑 호환 안 맞고 막 머리 정말 빠개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한 이후로 방송용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인텔입니다. 이거는 제가 느꼈었던 나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만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라이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라이젠 가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프라임 Z490이라는 제품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이쪽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한 느낌하고 이쪽 부분하고 다 땡겨오기 위해서 이 프라임이라는 제품을 갖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스틸 레전드로 가도 화이트 느낌은 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10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프라임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는 판단으로 이 제품을 들어갔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의 동작 속도 3200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총 32기가로 16기가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RGB가 좀 들어갔었으면 좀 더 이뻤을 텐데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빼고 기본적인 삼성전자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SD입니다. SSD는 짠! 970 에보 1테라 제품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980을 한번 나간 이후로 980 프로라고 하는 SSD가 굉장히 좋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0 에보에 비해서 금액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980을 안 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인텔 메인보드가 10세대 기반으로 PCI 4.0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SSD를 4.0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성능을 다 못 뽑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젠으로 할 때는 980을 가도 충분히 괜찮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로 가실 거라면 10세대 기준이에요. 11세대부터는 다 지원을 합니다. 10세대 기준으로는 요 970 에보나 970 에보 플러스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11세대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980 프로라는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는 한 6만원 날 거예요. 1테라 기준으로 성능 차이는 2배입니다. 980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PCI 4.0을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구매를 하시고요. 저처럼 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970 가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비전 같은 경우는 화이트 느낌 그리고 플러스로 스틸 느낌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사각 느낌이고 화이트 느낌으로 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갤럭시 제품이고요. 두 번째가 컬러풀 제품이고요. 세 번째가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하지만 갤럭시도 품절이었고요. 컬러풀도 품절이었고요. 기가바이트 비전은 어떻게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이번에 한 4장인가를 구했어요. 화이트 컴퓨터, 핑크 컴퓨터, 민트 컴퓨터 요거까지 포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구성들을 해서 나갔습니다. 다행이죠. 제가 요거까지 못 구했으면은 화이트, 민트, 핑크 뭐 나발이고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쁘게 만드시려면 요게 필요하다는 거. 혹시라도 블랙 그래픽카드 꽂아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속된 말로 존나 아닐 뿐입니다. 화이트든 핑크든 이 민트든 하실 거라면요 그래픽카드는 케이비스와 동일한 색상을 가든가 화이트를 가세요. 안 그러면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이 케이스. 옆면에도 두 개가 달리고 상단에 3열 순행이 장착되는 겁내 큼지막한 아주 예쁜 컴퓨터 다크플래시의 DLX21이라는 제품이고요. 케이스가 큼지막합니다. 3열 순행이 장착될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색상은 민트, 핑크, 화이트, 블랙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쿨러의 개수는 총 4개. 140mm로 4개예요. 전면에 3개가 140mm, 후면에 140mm가 하나, 총 4개가 달려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야 될 거는 상단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둘까지 해서 총 5개를 구입하시면 되는 케이스고요. 5개 구입 안 하시면 구멍 뻥뻥 뚫려서 굉장히 안 예쁠 거예요. 쿨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색상으로 케이스와 똑같이 5개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120mm로 구매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는 뒤 돌려서 흡기로 해도 되고 배기로 해도 되지만 어차피 전면에서 메쉬망으로 140mm 3개가 흡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배기로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쿨러를 돌리게 되면은 안 이뻐요. 근데 옆에 부분은 눈에 바로 딱 보이는 건데 그걸 흡기로 하겠다가 돌리면은 안 이쁩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설계 자체가 얘를 흡기가 아닌 배기로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먼지 필터를 달아놨잖아요. 그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순행 쿨러에 있는 거 그냥 쓰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순행 쿨러 때 말씀드릴게요. 순행 쿨러입니다. 순행 쿨러는 다크플래시의 DX360이라고 하는 제품 들어갔고요. 요 제품이 3열짜리가 민트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민트까지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본 쿨러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쿨러와 요 순행 쿨러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 쿨러는 다른 쿨러입니다. 같은 쿨러가 아니에요. 다른 쿨러예요. 연동이 안 돼요. 색깔 느낌이 안 나요. 결론은 뭐냐면요. 사세요. 다섯 개 사셔서 싹 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오케이? 파워입니다. 요즘 굉장히 잘 나가죠? 시소닉의 GM850이라고 하는 850W 포커스 제품이고요. 풀 모듈러가 아닌 세미 모듈러라서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아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풀 모듈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 모듈러 사세요. 어차피 성능에는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12V 싱글레일로만 840W를 내주는 아주 좋은 놈이기 때문에 파워 부분은 시소닉 그냥 믿고 가셔도 되고요. 시소닉, 안텍, 에코의 테너지 정도는 추천드릴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품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LX 케이스 민트 색상 굉장히 파스텔합니다. 굉장히 매트한 느낌을 내고요. 파스텔한 느낌 내주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는 140mm에서 총 140mm가 3개, 뒷단에도 140mm가 하나 해서 총 기본적으로 140mm 펜이 4개가 달리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상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총 5개의 쿨러를 구매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이트한 순행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프라임으로 간 목적이 이거예요. 요 부분이 화이트하게 보여주면은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에가 화이트가 뻑하니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메인보드가 여기가 검정검정함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프라임이라든가 로그스트릭스 쪽에도 화이트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로그스트릭스는 비싸잖아. 요 제품은 비전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스틸 느낌으로 방열판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쪽 부분도 화이트. 엄밀히 따지면은 오로지 화이트 느낌만 내고 싶다면요, 컬러풀이나 갤럭시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느낌 섞으실 거라면 비전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비전 같은 경우는 쿨러가 총 3개가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케이스 자체 내에 이렇게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지지대 안 사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파워에 슬리빙 케이블을 안 샀는데 굳이 메인보드에도 검정검정이 섞여 있는데 케이블까지 화이트 할 필요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블랙, 그리고 스틸감하고 민트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데 정말 위화감 없이 괜찮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배기, 흡기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맞아요. 반대로 꽂으시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쪽에서 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먼지 필터망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에 먼지가 쌓이면 떼서 청소하라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옆에 봤는데 이렇게 꽂아져 있어 봐. 별로잖아요. 아, 나 LED 버튼 눌렀네. 그리고 이쪽에는 LED, USB 포트 C 타입 다 있고요. LED 버튼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RGB 색상이 이쁜데 잘못 눌렀어. 자, RGB 색상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LED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RGB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끄고 쓰시면 돼요. 다 돌아는 가니까 그냥 다시 키시면은 다시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DLX21이라는 민트 케이스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요, USB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2개가 더 달려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아쉽네요. 그리고 광단자랑 뭐 마이크 단자, HDMI 2개, DP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시소닉의 850도 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올 민트로 간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하고 조금 섞으니까 굉장히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남자는 핑크다. 개인적으로 핑크에 좀 더 손이 갑니다. 나는 핑크가 좋다인 거지 요 만들어진 민트 케이스가 안 이쁘단 소리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파스텔하니 이쁩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으로 자기만의 컴퓨터를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 조립 예정이 있으시다면요, www.조금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게 최적의 견적으로 1대1 상담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이었어요. 뿅!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야! DLX가 케이스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